안녕하세요. 저는 피처서울로 유연하게 머신러닝 고도화하기 발표를 맡게 된 머신러닝 플랫폼 팀 이현준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피처서울가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발했고 도입을 한 뒤에 어떤 점들이 달려졌고 도입한 뒤에도 어려웠던 점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피처서울가 뭘까요? 이 단어를 이제 두 개로 나눠보면 스토어는 저장소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피처는 특징, 특성, 그럼 이제 합쳐서 특징 저장소 정도로 이제 직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바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스토어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먼저 이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상단의 테이블에 이제 컬럼 부분을 보면 앱 유시지 데일리, 앱 유시지 먼슬리, OS, 에이지와 같은 이제 정보가 적혀 있는데요. 각각 차례대로 해석을 하면 뭐 하루 동안 앱 사용 횟수, 30일 동안 앱 사용 횟수, 핸드폰 OS, 유저의 나이로 이제 해석이 되는 이런 요소들을 피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유저를 표현하는 특성이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겟은 뭘까요? 타겟은 이 피처들로 모델이 맞추고 싶은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앱 사용 횟수, 핸드폰 OS 등 해당 유저의 피처로 사용자의 상품 구매 확률, 서비스 클릭 확률 같은 타겟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피처와 타겟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테이블을 보면 위쪽 테이블과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피처들의 영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채워져 있는데 타겟이 이제 비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에 피처를 넣게 되면 이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타겟이 0일지 1일지에 대해서 추론을 해주게 됩니다. 즉 이 피처는 학습된 모델에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한 입력값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피처 스토어를 정의를 해보자면 이 모델 학습과 이 추론을 위한 이 피처를 관리하는 시스템, 저장소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처 스토어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이 피처에 대한 재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모델 개발을 위해서 피처를 만들고 학습, 추론, 테스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공유가 매번 빈번하게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복해서 생성되는 피처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피처를 만들고 다른 팀원이 이 피처가 필요할 때 해당 피처가 있다는 존재를 몰라서 뭐 다시 만든다거나 혹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피처가 있더라도 새롭게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더 빠르고 편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속하고 반복되는 작업에 대해서 리소스 낭비가 생기게 되고 이를 피처 스토어로 개선을 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델 서빙입니다. 이 모델 서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케이스 1, 배치 추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피처와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하여 학습된 모델을 만들고 이 학습된 모델의 모든 유저에 대한 추론 결과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이를 서버에서 읽어서 서빙을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실시간 추론 방식이 있는데요. 피처와 모델을 학습을 해서 학습된 모델을 만드는 것까지는 위에 배치 추론과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피처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학습된 모델은 모델 서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떠한지 대상에 대해서 요청이 올 때 이 피처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꺼내고 이를 모델 서버에 넣어서 추론을 한 뒤 그 결과를 서빙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이 두 번째 실시간 추론을 위해서 피처 스토어가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치 추론 서빙 방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모든 추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고 서빙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안정적이고 간단할 수 있는데요. 몇몇 이유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추론 결과가 너무 많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 이를 적재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최신상에 가진 피처, 예를 들어서 방금 클릭한 아이템, 구매한 정보 등
유저의 행동에 대해서 빠른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배치 서빙으로는 조금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비용에 대한 이슈입니다. 모델 서빙 시 어떤 모델에 어떤 피처 목록을 사용할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서버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특성상 실험을 하면서 모델이 바뀌고 바뀌면서 피처 또한 자주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많이 줄이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모니터링입니다. 실수로 작성된 쿼리에 의해서 혹은 데이터 원본이 이제 이슈가 생기면 잘못된 피처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문장인데 가비지는 이제 가비지 아웃이라고 입력값이 이상하면 결과물도 이상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머신러닝에서 잘못된 피처로 학습된 모델 또한 잘못된 결과를 만들고 이는 머신러닝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피처에 대한 접근 권한 관리입니다. 이 피처 스토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할별로 접근 제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면 오픈소스를 쓸지 자체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개발할 당시 저희는 이제 피스트, 택돈, 홉스워크 같은 오픈소스들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저희 미지에 적합한 오픈소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공수를 적게 드리고 싶은 니즈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할애하고 필요한 기능만 개발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가 기능이 필요할 때도 빠르게 개발하고 싶은 니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종합되어 왔을 때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피처 스토어를 도입해서 어떤 개선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피처 스토어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임팔라와 에어플로우를 스케줄링 작업을 하고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와 서빙을 위한 서버가 나누어져 있으며 스트리밍과 온라인 피처를 위한 서버 또한 별개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스토리지는 에어로스파이크와 피닉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요소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피처 스토어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처음에는 이제 피처로 사용할 임팔라 테이블을 뭐 쿼리나 스파크 등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임팔라 테이블을 피처 테이블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처 테이블은 임팔라 테이블을 피처 스토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추상화된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피처 테이블은 엔티티와 피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엔티티는 유저 넘버, 프로덕트 아이디어 같은 PK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런 피처 테이블을 논리적인 개념으로 정의한 것을 피처 뷰라고 하는데요. 이때 해당 피처 테이블의 피처를 전부 쓸 것인지 혹은 특정 피처들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피처 스토어 SDK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처 스토어 URI와 이제 워크스페이스, 패스워드, 토큰 등의 정보를 넣어서 피처 스토어 인스턴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워크스페이스와 토큰에 대한 설명은 발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create feature view라는 함수에 피처 테이블 이름을 넣어서 해당 피처 테이블로 만들어진 피처 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뷰2를 만드시는 부분을 보시면 위와는 다르게 피처 네임에 어떤 스트링 리스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피처 테이블에 있는 모든 피처를 쓰는 게 아니라 특정 피처들만 쓸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피처 뷰들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 피처 뷰들의 집합을 피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코드와 함께 보시면 피처 뷰들과 엔티티를 넣어서 하나의 피처 서비스로 만들게 됩니다. 즉, 피처 뷰들은 같은 엔티티를 가져야 하나의 피처 서비스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register feature service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 해당 피처 서비스를 피처 스토어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서비스 네임과 릴리즈 네임을 각각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코드처럼 등록된 피처 서비스를 앞에서 코드처럼 피처 뷰를 만들고 다시 이제 그걸 피처 서비스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미 등록된 피처 서비스를 가져와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등록 시에 이제 서비스 네임과 릴리즈 네임을 입력을 했는데 이를 여기 get 피처 서비스라는 함수에 넣음으로써 이미 등록된 피처 서비스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get offline data 함수에 이제 타겟 데이터 쿼리 파티션 정보를 놓고 to data frame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피처 서비스들의 피처 로그와 엔티티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되고 이를 학습, 추론 단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피처 서비스 단위로 피처 관리를 하니까 모델 실험에서 다양한 피처 서비스를 빠르게 바꿔가는 실험을 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어떤 피처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기록 및 버전링도 되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추가할 때 기존에 등록된 피처 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사용성 또한 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쿼리 대신 코드로 관리하면서 복잡도가 감소했고 가독성 또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피처 서비스, 피처 뷰, 피처 테이블들을 쉽게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웹 서비스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서빙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박스 영역을 학습, 아래 박스 영역을 이제 실시간 모델 서빙, 이라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 건데요. 각각 이제 제일 오른쪽 영역을 보시면 모델 학습과 모델 서빙으로 이제 다르지만 동일하게 이제 왼쪽을 따라가시면 피처 스토어에서 피처 서비스 단위로 피처를 가져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즉 학습 단계와 서빙 단계에서 같은 피처 서비스를 사용하면 같은 피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서빙 과학자는 기존처럼 이제 모델마다 피처 목록을 논의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피처 서비스만 정하면 됐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모델 서빙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청하는 서버에서 피처 서비스와 엔티티 정보를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발표 예시에서는 유저정보 100번에 피처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서빙 서버에서는 이제 받은 피처 서비스를 메타 서버로부터 메타 서버에게 요청을 하여 여러 메타들을 받게 되고 이를 배치로 이미 피처들이 적재된 스토리지에서 피처들을 가져오고 다시 이제 요청한 서버에 이제 피처들을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선 좀 더 실시간에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최근 1시간 동안 앱을 사용한 횟수 와 같은 이제 피처는 배치로 이제 적재를 하는 것보다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더 최인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 피처 서빙 또한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프라인 피처 서빙과 조금 다른 점은 이 SLA라는 것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어떤 피처마다 어떤 트랜스퍼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유저의 핸드폰 OS로 트랜스폼을 간단하게 예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머신러닝 모델에는 피처가 이제 숫자 값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iOS는 0, 안드로이드는 1로 변환을 해주는 트랜스폼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SLA에 대해서 서빙 시에 SLA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시간 이내에 생성된 데이터만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넣어서 요청 시 이제 이 피처가 생성된 시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서버에서 피처 서비스와 유저넘버 그리고 원아워라는 SLA를 같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 서버로부터 피처 목록과 각 피처에 어떤 트랜스폼이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데이터가 이제 있다면 SLA를 확인하게 됩니다. 요청 시 이제 1hour라는 SLA를 받았고 이미 해당 피처가 생성된 지 1시간 이내인 경우만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SLA를 충족하면 해당 피처를 그대로 제공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피처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SLA를 충족한 피처가 있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오프라인 서빙과 동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빙 서버에서 온라인 온디맨드 서버에 각 피처마다 매핑된 트랜스포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고 온라인 온디맨드 서버에는 그 각각 트랜스폼마다 어떤 식으로 피처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MySQL이나
혹은 외부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온 후 피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프로듀싱을 하고 온라인 컨슈머에서 이를 읽어서 각 스토리지에 실시간으로 적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재된 데이터를 이제 서빙 서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의 경우처럼 요청이 올 때마다 온라인 피처를 만드는 그런 니즈도 있겠지만 유저 액션이 있을 때마다 생성되는 로그를 실시간 피처로 사용하고 싶은 니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처 트랜스폼을 하는 스트리밍 서버가 로그를 이제 적절하게 변환을 해서 피처를 만든 후 스토리지에 적재하여 이를 서빙해서 사용하는 예시도 있습니다. 데이터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피처 생성 시 미리 설정한 여러 조건들을 통해서 데이터 드리프트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드리프트가 발생할 시 보시는 형태처럼 알림을 주고 피처도 적재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데일리로 학습되는 모델이라면 오늘자 피처가 적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 또한 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잘못된 피처로 학습된 모델이 만들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변환에 대한 부분도 토큰과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란 앞에서 설명해드린 피처 서비스, 피처 테이블, 피처 뷰들을 관리하는 어떤 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정 워크스페이스에 포함된 피처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워크스페이스에 권한 추가 요청을 해야 되고 관리자가 수락을 해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용자마다 토큰을 발행해서 SDK나 서빙에서 토큰을 같이 사용해야 이 권한이 있는 피처들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피처 스토어를 도입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좀 개발을 하고 그리고 도입으로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개념으로 인한 이제 러닝 커브로 인해서 기존 팀원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용 시 불편한 점, 추가 기능에 대한 니즈로 SDK나 서버 작업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는 필요할 것 같았던 기능들이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게 되는 기능들이 있었고 이는 이제 레거시 제거 작업을 통해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처 스토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서버들이 생겼고 그리고 에어로스파이크라는 스토리지를 추가를 하면서 이중화를 위한 작업도 하고 배포를 간단하게 위한 여러 작업들이 생겼는데요. 당연히도 이 스토리지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업무 또한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 피처를 적재할 때 저희가 최초에 설계했던 방법으로는 기대했던 성능이 나오지 않아서 파이썬 서버가 이제 적재를 하는 것을 뭐 곧 서버,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슈머를 통해서 적재를 하도록 이제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한 시간도 꽤 소모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자체 개발한 피처 스토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이 개발된 피처 스토어는 커머스, 광고, 세그먼트 등 여러 프로젝트에 활용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개선 작업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